한편 다른 가게에선 가격 흥정이 한창이다. 6만 2천원이고 어머니는 반지에 보시는데 저 고봉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5만 5천원. 5만이라면? 예. 5만원은 양이 이 통 안에 들어가는 양이. 조금 해갖고 5만 5천원인데. 어머니 무슨 얘기인가? 예, 예. 저거는 다 욕고 싶어도 30kg 넘으면 택배를 안 갖고 가. 그래서 어머니는 5만원짜리라. 네. 어머니는 양이 너무 많아서 5만 5천원짜리. 근데 아까 조카는 한 통이 얼마예요? 예? 한 통에 얼마예요? 몇 30kg. 그날 시세 따라 틀려요. 멸치 젓갈 가격은 그날의 시세가 결정해요. 방문 전 기억해봐요. 사람들 다음으로 어시장 길가를 점령한 건 잠시 정차한 손님 차량들. 전에도 없던 풍경은 아니었으나 근래 들어 마주하니 요즘 전국적으로 늘었다는 드라이브 스루의 또 다른 버전이 아닐까 짐작해보는데. 아니 여기가 차로 이렇게 내려서 바로 구매를 하나요? 예. 이거는 원래 빨리빨리 사가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사려고 이렇게 자동차로 바로 예 언제 가가려고 것도 좋고 뭐 가격도 훌고 예 가격이 최고 막 잡았기 때문에 저 잡고 있잖아요 싱싱하고 잡고 있기 때문에 싱싱했어 오늘 멸치는 어디에 쓰시려고 사셨어요? 김장할 때 이래 담아가지고 젓갈 빼갖고 김장할 때 김치 담으려고 올해 김장을 대비한 손님들이 한 차례 휘몰고 간 후에도 어찌된 일인지 사장님 손은 여전히 풀 가동 중. 아니 왜 자꾸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지.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제 택배 이제 손님들이 주문해놓은 거 미리 주문해놓은 거 이제 택배 이제 배 들어오자 말자 바로 작업해가지고. 아 이게 싱싱할 때, 저거 싱싱할 때 이제 손님들한테 눈으로 안 보니까 우리 배에서 경매 봐가지고 온 거 바로 이제 택배로 사는 거죠. 아 그럼 이게 미리 만드는 게 아니라 택배 보낼 거 만드시는 거예요? 네, 택배 주문 받은 것만 싱싱할 때 사서 보내는 거죠. 택배가 어느 정도 분량이요? 오시는 손님이나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뭐 70. 거의 오시는 손님은 30%, 택배가 70%. 그렇게 보면 돼. 택배가 70%요? 예. 거의 80% 가까이 택배라. 지금 요번에 코로나 바람에 네. 택배가 더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택배, 그 송장은 어디 있어요? 송장은 여기 지금 붙은 게 다 지금 택배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다 택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단골만 이미 전국구. 이맘때 대변항 멸치 인기는 웬만한 고급어정도 안 부러워요. 제 뚜껑 쌓이는 속도 좀 보소. 사장님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어시장 관찰에 전 요원이 매진 중일 때 잠시 빠져나온 5번 요원. 인근 식당 앞에서 수상한 부스 하나 포착. 관찰 냄새 기막시계 맡고서 그 즉시 접근. 어머어머 이것도 뭐야? 멸치야 너? 구이라더니 진짜 석쇠가 있네? They say distance is relative. 이제나 저제나 멸치 요리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기장 멸치 중에서도 황칠한 키의 대멸들이 연탄불과 만났어요. 굵은 소금 툭툭 뿌린 게 전부인 꾸민 듯 안 꾸민 일명 꾸안꾸 레시피인데도 비린맛 없이 담백하기가 지존급. 멸치도 생선이냐 과시했던 분들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자, 남습니다. 이 한 살의 서민의 희망이 보인다 이가 요거 한 마리 소주 한 잔에 인생을 닮아간다 이가 담아간다 이가 아이고 참말입니까? 아 말도 하나 두 마리면 숨이 막 가빠가지고 막 줄어뛴다 막 요거 멸치도 칼슘의 왕 아이가 왕 요거 한 마리 먹으면 칼슘 팔 두 마리 먹으면 다리 힘
세 마리, 네 마리 먹으면 전신에 칼슘이 왕입니다, 왕. 어디 칼슘뿐일까? 냄새로 손님 잡아끄는 힘도 왕입니다요. 이 못생겨서 봐라. 이 정도로 생겨야지. 좀 많이 먹어야지. 어. 우짭니까?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멸치는 대변이야. 기장. 내가 멸치. 내가 음악 공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이 저 멸치에 대해서는 내가 멸치 음악을 내가 생산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멸치구이 냄새 맡은 이상 발길 돌리는 게 더 어려운 일. 마침 끼니 때도 됐겠다. 관찰팀도 손님들 틈에서 선먹방 후 관찰 들어가기로 했는데 요원들 전원을 홀렸다는 그 메뉴는 ASMR로 한번 색 보정도 필요 없는 요 때깔로 또 한번 감탄시킨 멸치 조림 되겠다. 그리고 채소 반 멸치 반 비율에 새콤달콤 양념장과 반칙에 가까운 참기름 듬뿍 얹어서 앞전 메뉴는 싹 잊게 만드는 멸치 회무침까지. 보기만 했는데도 이미 녹는 점 도달했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원래 일이든 음식이든 날로 먹는 게 최고예요. 극강의 신선함 맛보고 싶다면 멸치에 잡수아봐요. 하나로 성 안 차는 분들은 한상차림 강추해요. 멸치 절친 미역군과 다시마 양도 지원 사격 나갈게요. 이건 뭐 그냥 먹어도 꿀맛. 쌈, 채소에 온갖 재료 바리바리 얹어서 종합 선물 세트로 먹으면 본전 생각 1도 안 난다. 먹어본 자들은 아는 맛이었어. 모르는 이들은 그 맛이 궁금해서 오늘 참 맞았다. 여기다 한 입 누가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제일 맛있다. 대변 멸치 대기리. 오후 4시 맛의 축제 벌어지는 대변항 식당과 끝자락. 자칫 놓칠 뻔한 장소로 눈길 준 시각. 직접 다가가 보니 말린 생선을 파는 건어물 상점들이 밀집한 구역. 기장 대변항까지 관찰 왔어. 이곳 빠뜨리면 섭하지요. 역시 대세는 대세. 건멸치가 점포 맨 앞열을 꿰차고 앉았다. 근데 뭔 종류가 이렇게 많대요? 육순에는 다시멸치, 다시멸치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찍어먹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희 요원들 들어도 몰라요. 눈치 빠른 사장님, 잽싸게 눈높이 교육으로 수업 방식 받고 접시에 크기별 멸치들을 담아주신다. 이거 8개야? 9개요. 9개? 네? 아, 대멸. 중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멸, 뭐 소멸, 중,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이거 육수 멸치는 대멸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찍어 먹는 멸치는 크게 중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볶아 먹는 멸치는 소멸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아니 쌤 감사해요. 멸치 강좌 듣고 다시 거리로 나선 관찰 요원. 응? 귀다리 튀김? 귀다리 튀김이 뭐예요? 아, 귀다리 튀김은 귀다리를 말 그대로 튀긴 거. 요렇게. 요렇게 미역 귀다리를 튀긴 거를 미역 귀다리 튀김이라 하는데. 본명은 미역의 머리를 뜻하는 미역귀. 귀다리는 이 지역에서 부르는 예명이에요. 통성명 마치자 긴 말 필요 없이 뜨거운 기름 샤워로 바로 매력 어필 들어가는 기장 출신 귀다리 씨. 억수로 화끈하다 생각할 즈음 달달하게 반전 매력 공개까지.
8번 먹방 요정. 그렇게 많이 먹고도 이 맛은 처음이지 않나. 그 맛 궁금하지 않나. 아, 진짜 맛있어 이거. 괜찮죠? 네.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은 대변항. 낮보다 더 환하게 불 밝히고서 낮보다 더 진한 땀 냄새 풍기며 대변항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왜 어두워졌는데 안 들어가세요? 지금 이거 다 하고 또 40대 더 받아가 다 해놓고 12시 전에 지금 못 들어갑니다. 아, 원래 5월달은 좀 그래요? 보통 2시 몇시 방송이 하는데. 아니 안 가지. 내일 장사 팔 거 해놓고 가야지. 아, 그러면 하루가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하루가 해? 어떤 대로 오늘 아침에는 새벽 2시까지 했어요. 계속 이렇게 바쁘시네. 네.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지.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